강원 브리핑입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강릉에서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6일 밤부터 7일 오전 7시까지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26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밤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흐린 날씨에도 열대야가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현재 강릉과 삼척, 춘천과 홍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체감기온은 최고 33도 이상으로 무더울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쯤 춘천시 소양 2교 인근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저녁 9시쯤 춘천시 로데오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쯤 원주시 평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가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트랙터를 이용해 과수원을 정비하던 중 좁은 통로에서 전복돼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죠. 거북목증후군이 유발되기 쉬운데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뻣뻣한 거북목증후군이 오래 지속되면 목에 변형이 오고 척추에도 무리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하는 1분 스트레칭 함께 해보시죠. 거북목은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만들어진 후천적인 신체 변형입니다. 거북목은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에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따라해보시고 예방해주셔야 됩니다. 한 손에 검지와 엄지를 이용하여 뒤쪽으로 턱을 당겨주세요. 이때 고개가 밑으로 숙여지는 게 아닌 턱을 뒤로 당겨 이중턱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로 벽에 기대어줍니다. 손등을 뒤의 방향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위아래로 반복해주세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벽에서 내 신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주시는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활처럼 휘지 않도록 복부를 꽉 잡고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은 10회 3세트씩 진행해주세요. 원주시 보건소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싸이 콘서트와 관련해 당일 숙박비가 2배 이상 오르는 등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인데요. 점검 사항은 숙박업 신고증과 숙박 요금표 게시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입니다. 태백시가 인구 증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전입장려금에 대한 주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태백시는 현재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또 태백시로 전입한 지역 고등학생에게 학기별 20만 원과 월 두 차례 귀향 편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입장려금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실시되며 오는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